How are you? 휴지입니다. Hello, this is 휴지. 오늘도 이렇게 휴지타운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축을 해볼 건데 말이죠. 유튜브 스튜디오 만들 때 그 여러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봤었잖아요. 5층에는 뭘 지으면 좋을지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표 결과가 거의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후보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휴댕이랑 휴냥의 집을 지을 거냐 아니면은 식물원을 지을 거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투표 결과가 와우 94%대 6%였나? 그냥 휴댕이 휴냥이가 압승이었어요. 아, 확실히 여러분들이 우리 귀요미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휴댕이랑 휴냥이만을 위한 러브하우스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저번에 못 올린 요거 건물 테두리부터 싹 올린 다음에 느낌이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또 꿀팁이 있는데 이거 떨어질 때 떨어지기 직전에 물 뿌리면은 예 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오 진짜 데미지 안 입네. 야 이거는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좀 애용을 해야겠어요. 오야 이게 좀 더 매끈매끈하니까 그 진짜 빌딩 같은 느낌이 훨씬 많이 드네요. 좋아. 요 정도면은 이제 그 외형은 완성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메인 컨텐츠 아이고 우리 또 휴무새 또 예쁘게 앉아있는 거 봐. 그리고 귀요미 휴댕이랑 휴냥이까지 제가 미리 1층에다가 싹 대기시켜놨어요. 뭐 건축 과정을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다 완성시키고 나서 딱 입장시켰을 때 우리 휴댕이랑 휴냥이 네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휴댕아, 휴냥아, 내가 오늘 너네들만을 위한 집을 만들어줄게. 저는 뭐 일단은 건축 뉴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털을 좀 만들어 볼 거고 제가 일단 미리 좀 설계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한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의 그런 집이 될 거예요. 특이하게 요번 집 같은 경우에는 흙바닥을 놓을 겁니다. 흙바닥을 놓으면은 잔디가 자라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싹싹싹 지금 흙바닥이라고 해서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이게 잔디가 자라면서 좀 이뻐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양털과 같이 조합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알록달록한 느낌의 집이 되겠죠? 겉테두리는 싹 흙으로 두를게요. 자 일단은 기본 토대 공사는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털 한번 쫙 깔 거예요. 먼저 노란색 양털로 세팅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바닥이 될 겁니다. 행복한 러브하우스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휴냥이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 3칸 정도는 공동 공간. 여기서는 그냥 같이 노는 놀이터고요. 그래서 분홍색 양털로 한 3칸 정도 예. 이렇게 바닥을 예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약간 뭐랄까 애견 카페, 고양이 카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얀색 양털로다가 여기는 이제 우리 휴댕이 공간으로 싹 쓸 거거든요. 야! 뭐야! 벌써 이쁜데? 그리고 여기 한쪽 바닥은 나무로 채워줄까요? 여기는 뭐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요번 유리벽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노란색 유리로다가 한번 여기 이제 쫙 삥 두르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진짜 이거 생유리 컨셉으로 잡은 거는 잘 잡은 것 같아. 층별로 구분이 되는 느낌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잔디 잘하는 거 맞겠죠? 공사 망하는 거 아니야 설마? 아 이거 섬세한 손길로 잔디 블럭을 캐가다가 할걸 그랬나? 와 제가 진짜 나 온천도 좀 잘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거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춘 휴지 빌딩 휴지 휴지타운 점점 구색을 갖추고 있어요. 너무 훌륭해. 아마 6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무새 집 만들고 이제 슬슬 휴지 빌딩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색 벽으로 싹 덮었고 이쪽은 나중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진짜 간단한 건물 짓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요. 진짜 건축 잘하시는 분들은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건물들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뭐로 갔어 진짜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반축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오케이 모든 토대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수상하네. 어째 원래 이거 훅 깔아놓으면 잔디 자라나던데 왜 안 자라나지? 뭐 어찌됐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휴댕이와 휴냥이의 집을 올려봅시다. 휴댕이 집부터 한번 깔끔하게 뽑아봅시다. 이거 진짜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 제가 만들 수 있는 건물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비 나무 계단으로 싹 올릴 거예요. 이렇게 약간 댕댕이 집이니까 댕댕이 집이 느낌이 싹 살아야겠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착착 이런 식으로 집 모양으로 착착. 아이고 아우 좀 가만히 있어봐. 착. 아니! 자 그렇지 어렵지 않죠? 자 벌써 거의 뭐 반절은 완성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는 저번에 정글 가서 제가 정글을 가서 얻은 거 있잖아요. 예. 요걸로 가운데 느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집 완성이에요. 벌써 너무 쉽지 않나요? 집 마무리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창문까지 달려있는 댕댕이 집 완성. 그리고 나서 휴댕이 집이라는 걸 딱 표시할 수 있게 아이템 액자를 달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뼈다구로 하자. 뼈다구로 해가지고 하하 됐어 됐어 됐어. 어 완벽해.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다가 파가지고 가마솥을 놓으면은 휴댕이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그릇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 양동이를 여기다 부어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우리 댕댕이가 먹을 사료도 필요하죠. 사료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템 액자를 두고요 한글 가서 얻어온 이 코코아 콩 있잖아요. 요거를 딱 넣어주면 어때요? 이거 약간 개 사료 느낌 나죠? 요 정도면은 됐어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 휴댕이의 집은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요 휴냥이를 위한 휴냥이의 집을 지어볼 겁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엔 또 캣타워가 핵심이잖아요. 실제로 작동이 되는 캣타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고양이가 상자를 좋아하는 특성을 활용을 하여 상자를 놓아주고요 먼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요거를 싹 뒤에를 덮어서 참나무 계단을 딱 놓고 그 다음에 해주고. 그리고 캣타워 만드는 거는 또 제가 영상을 참고를 했어요. 반블럭이 필요하거든요. 반블럭 놓고 여기다가도 하나 놓고 반블럭을 놓으면 오 이거 나름 캣타워 느낌 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싹 예쁘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한 바퀴 삥 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휴냥이가 막 놀 수 있게 이렇게 와리가리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놀이터 느낌 나죠?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휴냥이를 위한 캣타워도 완성이 됐고요. 휴냥이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다가 가마솥 놔주고 아이템 액자를 놔서 여기에다가 생선을 올려주면 완성이거든요. 먹이까지 깔끔하게 물도 깔끔하게 부어주고 완벽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네들이 노는 거 볼 수 있는 쇼파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쇼파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석영 기둥으로 데코레이션 그 다음에 석영 반블럭으로 여기를 딱 깔아주면은 쇼파 느낌 싹 각이죠? 됐죠? 아주 초간단 네 쇼파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딱 앉아놔가지고 얘네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노는 모습 구경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잔디가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잔디 블록을 파와서 예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잔디 블록은 뭐 섬세한 손길 있으면 그대로 캘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잉 도잉. 자자자자 블록 좀 캐왔고 여기 좀 파냅시다. 삽으로다가 후들게 패가지고 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던 거는. 이제 잔디 블록을 여기다 쫙 깔아주면은 느낌 나거든요. 형형색색으로 돼가지고 되게 이뻐요. 또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약간 잔디 느낌으로다가 예 뭔가 또 만들어 줄게요. 자 됐습니다. 이러면은 와! 자 알록달록 그 자체 애기들이 또 잔디 느낌 느끼면서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완성했습니다. 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묘목 한 두 개 정도 심고, 그 다음에 라일락도 예쁘게 화사하게 괜찮죠? 진짜 완성됐습니다. 휴댕이와 휴냥이를 위한 특별한 5층 러브하우스. 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휴냥이와 휴댕이에게 알려주러 갑시다. 휴댕아! 휴냥아! 지금 애들 굉장히 오래 기다렸거든요. 과연 우리 휴댕이와 휴냥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데리고 올라가 봅시다. 따라다라따 따라라라라라. 과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올 텐데, 휴댕이랑 휴냥이가. 내가, 오케이, 휴댕이 입성. 오, 벌써부터 관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때, 어때, 어때? 꽃냄새도 한번 싹 맡고, 오, 이것저것 지금 잔뜩 그 궁금해 하면서, 엄청난 호기심을 보이는 우선 휴댕이에요. 아, 휴댕이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귀엽냐? 오야, 집도 올라가고, 그리고 경치 한번 싹 봐주고. 어때 휴댕아, 마음에 들어? 근데 휴냥이는 뭐하냐 어디서? 휴냥아, 휴냥아, 아야 잠깐만, 거기 앉는 거 아니야? 아, 상자가 여기 젠데가지고 저쪽에 올라가 버렸네. 우선은 이거 상자 한번 깨보자. 휴냥아, 거기 말고 저기 너네 집 따로 있어. 이거 말고. 자, 휴냥 선수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데, 과연 캣타워 지금 약간 살짝 지금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자, 냄새 맡습니다. 캣타워 올라가나요? 열심히 만들었다! 휴냥아, 올라가! 휴댕이는 거의 이제 지금 적응 완료예요, 이미. 어때? 휴냥아, 휴댕아, 휴냥아, 마음에 들어?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미? 맞네. 휴댕이는 조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지금 바깥 세상도 한번 쫙 여기서 보고, 난리 났거든요? 자, 휴냥이도 이제 슬슬 여기 주변 곳곳을 좀 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 딱 앉아가지고 휴댕이랑 휴냥이 노는 모습 싹 지켜보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진짜 더욱더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휴지월드의 마스코트 휴댕이와 휴냥이만을 위한 러브하우스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휴댕이랑 휴냥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꿀팁들도 댓글로 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